이만큼이나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발! 야, 이 나쁜 새끼야! 그렇다고 네가 지난번에 나한테 준 모욕을 잊을 것 같아? 어서 돌아서서 칼을 뽑아! 캐플렛, 쉬! 그만 진정해. 이런 비열하고 지졸하고 맥 빠진 항복이라니!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I'll find a way to be with you. 안녕하세요. 몸이 너무 무거우면 안 되니까 항상 두부 샐러드를 챙겨 먹고 있습니다. 두부 샐러드. 오늘은 저녁 공연이 또 캐스터 바뀌었으니까 이분 만나러 가볼까요, 이분? 자, 따라오시죠. 송강일의 숏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처음 밀접 인터뷰라고요? 아니 3일 처음 들어오셨잖아요. 어땠어요? 처음에 이제 대본 읽어보셨을 때? 죄송한데 이렇게 먹으면서 하시는 거예요? 두부 냄새가 너무 나요. 대본의 첫 느낌이 어땠는지 대본의 좀. 첫 느낌은 좀 색다른? 뭔가 너무 재미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엄청 들었죠, 대본 읽었을 때. 그래서 한 3번 정도? 를 봤어요. 결정하기 전에? 네, 결정하기. 네, 정은 이제 김소정이 이번에 앨범 내는데 너무 멜로디가 좋다 보니까 우리 배우들이 다 불러요. 가끔은 취해도 괜찮아. 가로등 켜는 사람들. 아, 그게? 작곡팀. 작곡팀 이름. 맨정신으로 뭔가 살 때 되게 힘들 때가 맞아. 있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제가 제 친구가 작곡가예요. 그래서 도와달라 해서 한번 부른 거예요. 한 소절. 잘 밤은 정신으로는 여기까지만 딱 듣겠습니다. 왜냐면 궁금하시죠? 그 뒤에 진짜 멜로디 좋거든요. 여러분들 직접 찾아서 봐보세요. 지금 현재는 어때요? 요새 이제 거의 중반인데 아직도 좀 설레요? 아직도 늘 공연하는 게 조금 설레긴 하고 그리고 또 드릴까 두렵기도 하지. 아, 또 인터뷰 없어요? 또 물어봐요. 건이 끝났다. 건이 끝났다. 건이 안 와요. 왜 나는 하나 말아? 안녕하세요. 저는 송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요. 작품 선택할 때 뭐 어떤 것 때문에 선택하게 됐어요? 저는 광일이 형만 봐요. 아, 저는 딱 광일이 형만 봐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이 대본 처음 읽었을 때 어땠어요? 대본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진짜 재밌었어요. 대본 진짜 좋잖아요. 대본 진짜 좋죠. 그래서 학생 2번 딱 봤을 때 일단 줄리엣을 맡으니까 줄리엣? 줄리엣을 남자가 하나? 나 그거에 되게 흥미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형 여기 유리로 비춰가지고 좀 저리 빨리 좀 안 돼? 전사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어요? 셰익스피어의 소네트가 뭐가 있었는지 맞아요. 찾아봤고 학생이가 가졌을 전사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었죠. 이 친구가 어떻게 이 줄리엣이라는 거에 몰입을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왜 어떤 체벌이나 이런 것들에 좀 마음 아파하는가 뭐 이런 지점들? 그런 거 많이 좀 생각했어요. 대본 안에서 많이 그런 어떤 단서들을 많이 발견했나 보네요. 네, 저는 대본에서 좀 발견했습니다. 아, 이렇게 밥 먹는 시간을 쪼개서 우리 상대 배우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지금 날 공연 하나 끝났고요. 저녁 공연 이제 사이에 저희 RNG의 무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럼 여기서부터 제가 살짝 궁금한 것 같아요. 이런 곳곳에 저희가 물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뒤에 이거 물이 있죠. 깜짝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다 등장을 합니다. 아! 가장 궁금하셨던 것 수도 있는데 개구멍! 처음에 우리가 뭐 한번 고! 고! 조심하세요. 딱히 뭐가 있진 않은데 좀 누추하긴 한데 들어오세요. 네. 여기 맨 처음에 저희가 로미오 줄리엣이 보러 갈 때 지나가는 곳입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좁죠? 다음은
남자들. 처에 있습니다. 저기 혹시나 찢어지거나 하면 안 되니까 여기 이제 책을 넣고 저기 보내가지고 천이 스페어죠. 네. 왜냐면 재현 때 천이 기계로 빨려 들어간 적이 있어서 제가 또 분장실까지 뛰어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아, 또 비 내리는 장치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그거는 좀 기술적인 부분이라 극장 감독님이랑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이 뭐, 아, 여기 이제 상자를 넣고 저희가 여기 숨겨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보다 좁진 않아요. 자, 자, 자. 내가 좀 무섭네. 아니야, 아니야. 저는 여기서 줄리엣이. 왜 당신의 이름은 왜 로미오인가요? 어? 손도 발도 아니고 그 어떤 부분도 아니에요. 장미를 뭐라고 부르든 장미의 향은 바뀌지 않아요. 뭐 이런 대사. 그 장면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제 역할이 하는 장면은 이제 줄리엣 만나서 이제 그 유머가 학생으로서 하기 정말 힘든 대사인데 이제 유머 역할로서 대사할 때 뒤돌아서 정말 잘생긴 신사분이시잖아요. 그분에 비하면 로미오는 그냥 접시땅나 행주예요. 그 부분 대사가 있는데 그 부분이 제일 좋아요. 제 역할로서 할 때는. 그 마지막 장면 너무 그 로미오가 정말 마지막에 어젯밤에 꿈을 꿨어 그 세 번 하는 장면이 되게 저는 좀 멋있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좀 가슴이 찡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장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자, 회시합시다. 뭔 소리 한마디 하시죠. 갖고 올게요. 아, 저희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나 둘셋 1, 2, 3, 4 죽음으로 끝난 사랑 이야기 이제부터 무대에 펼쳐진다. 이게 건이가 만든 한마디 하라고는 늦죠. 건이가 만든 파이트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느낌으로. 네. 건이가 5초 만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오늘 또 이렇게 제가 시간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봤습니다. 어떻게 편안하셨는지요. 저희가 항상 뭐 장난은 많이 치고 대화는 많이 하지만 또 이런 뭐 작품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이러니까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배우분들 또 바쁜데 또 각자 패턴이 루틴이 있을 텐데 제 인터뷰에 임해주셔서 고맙고 건이야 사랑한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또 항상 건강하고 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형은 진짜 제가 처음 되게 어색하고 이랬을 때 먼저 다가와주고 먼저 막 장난치고 그래서 좀 되게 편하게 여기 좀 적응할 수가 있었어요. 항상 의지하는 선배님입니다. 제가 뭔가 살려고 하더라도 형이 먼저 다 이렇게 챙겨주시고. 광희들 여기 오기 전부터 좀 공연을 한 세 번 정도를 봤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저 친구 굉장한 친구구나. 여기서 만났는데 역시나 잘하고 그리고 저랑 굉장히 또 친해요. 또 송씨끼리 그런 연대감이 있기 때문에 친합니다. 너무 사랑한 말이죠? 광희 형이 이제 1년 동안 저한테 말을 잘 못 놨거든요. 아, 세준 씨가 형 같다. 근데 이제는 친해져가지고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광희 선배님이랑 좀 친해진 것 같아서 이제 좀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넌 정말 대단한 배우고 앞으로 더 잘 될 것이고 우리는 오래오래 보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어젯밤에 꿈을 꿨어.